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convince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convince라는 뜻은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Chef Sam convinced Alin that this is delicious. Chef Sam은 이것이 맛있다고 아린을 설득시키고 납득시켰습니다. Dr. Kim convinced Sam to buy Samsung mobile phone that was $700. Dr. Kim은 이 삼성 모바일 폰 700불짜리를 사라고 쌤한테 설득하고 납득시켰습니다. I am convinced that she's lying. 여기서 I am convinced 하면은 이제 수동태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확신되었습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사전적인 의미고, 의역을 하자면은 I am convinced, 나는 확신했습니다 that she is lying, 그녀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이라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Abraham is fully convinced. fully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이런 뜻이고, 여기서도 아까 말한 수동태 be convinced, is convinced 하면은 이제 확신되었다. 네, 이제 확신했다. 그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제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Abraham never wavered in believing God's promise. 여기서 waver 하면은 약해지다, 흔들리다라는 뜻인데요. Abraham never wavered. 아브라함은 단한 번도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In believing God's promise.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한 번도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In fact, 그러니까 사실 his faith grew stronger. 여기서 grew 하면 이제 grow의 이제 과거형인데 뭐 성장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And in this, Abraham brought glory to God. 여기서 in this 말하는 거는 안에서, 그러니까 위에 말한 그 믿음 안에서 Abraham brought glory to God. 그 아브라함은 여기서 bring이라는 뜻은 가져오다. 그래서 과거형 brought.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Abraham was fully convinced. 여기서 하면은 was convinced. 확신되었다라는 뜻인데 의역을 하자면 확신했다. 그러니까 fully. 아브라함은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That God is able to do. 여기서 able to do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으로 can이랑 비슷하고요. Whatever 무엇이든지 He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